안녕하세요. 김윤석입니다.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세요? 뭐 예수님의 부활, 다시 태어난다. 근데 우리 주변에도요, 죽음까지 가셨다가 거의 부활하신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데 죽음 직접까지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. 오늘은 네. 이무희 작가님 수필가이시고요. 다시 사는 인생이라는 전자책을 6권 내셨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너무 감동이어서 직접 모셨습니다. 지금 대구에 계신데 화상회의로 인터뷰를 해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무희 작가님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예.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.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신데 큰 네.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암도 네. 두 번이나 네. 또 수술 받으셨죠? 네, 그렇습니다. 첫 번째 수술은 뭐였나요? 첫 번째 수술은 신장암이었어요. 콩팥. 네네. 얼마, 뭐, 책을 봐서는 뭐 거의 시한부 인생이셨던데? 병원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진단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수술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이 오만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. 진단을 잘못 내려서 저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나. 생각하다가 우리 남편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 괜히 감사한 일을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되면은 그 기쁨도 줄어든다고 감사한 마음을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찾자 그래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. 네. 신장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. 아이가 어렸을 때 암진단을 네. 받았을 때 어느 엄마나 누구나 아이들 얼굴이 선할 거예요. 본인보다는 저 아이들을 네. 어떻게 하나. 그때가 아이들이 네. 몇 살이었죠? 그때가 작은 아이가 10살이고 큰 아이가 13살이니까 아이고.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었어요. 아이고, 제 나이가 38이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때였죠. 38세에 신장암 말기? 네. 예. 와우. 근데 특이한 건 제가 이렇게 모신 건 책을 네. 봤더니 보통 네. 이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남아있는 네. 시간 동안에 뭔가 쉰다든가 뭐 산으로 가서 뭐 뭘 자연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특이하게 이무희 작가님은 공부를 하셨어요. 암 말기 시간부 환자가. 아, 안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노인 식구들이 뭐 울면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막상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에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이라도 남겨주면 엄마 이미지를 떠올릴 때 함께 공부한 그 기억으로 그래도 좀 건강한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만만치는 않았습니다.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? 공부하는 게 어려웠어요. 그때 당시에 하신 공부가? 저기 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학과를 들어갔어요. 제일 어려운 걸 암보다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보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암보다 쉬웠습니다. 아니 공부가 물론 좋아서 하신 거라 그렇지만 영어영문학 그것도 야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암이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을 또 관리하셨어요? 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.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. 제가 가게를 하고 또 그전에는 남편이 공장하는 걸 돕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작았어. 그게 제일 후회가 돼가지고 아이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가 제일 딱 아이들이 습관도 고칠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라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렵긴 했지만 되게 재미있었어요.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해뒀기 때문에 보석 가게를 하다 보니까 그 보석 용어라든가 시계 작동법을 알려니까 영어가 필요했어요. 그래서 그 윤선생 영어라고 있는데 그걸 집에서 일주일씩 와서 하는 거 그거를 시작하다가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성문 영어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. 학원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했는데 사실 그 학원 선생님들은 엄마가 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
관심을 안 두더라고요. 시험도 안 치게 하고 이래서 저는 그 간식을 내가면서 시험을 치렀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. 다른 것보다. 저 생활하고 다른 거. 애들이 또 좋아하고 애들이 또 엄마가 기뻐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는 걸 자꾸 찾아서 하게 되니까 점점 더 공부하는 쪽이 더 재미있고 희망이 있는 건 공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느낀 건데 병원에서 암병동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산을 모으고 뭐 재테크를 하고 또 돈을 모아가 어떻게 하고 옷을 잘 입고 이런 게 전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일 가치 없는 일이 그 경제적인 데 집착하는 거였더라고요. 그 후로 저는 이거 모든 걸 다 내놨어요. 통장이라든가 보험증권까지도 싹 다 내놨고 남편이 관리하게 했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일이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 쪽이라면 다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사회생활을 하려면 좀 얼굴이 밝아야 되겠다 싶어가 시작한 게 공부하고 꽃꽂이 시작한 거. 꽃을 보면 좀 즐거우니까 우리 집 거실이나 방이나 꽃꽂이 가게까지도 꽃꽂이를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다른 꽃꽂이를 하고 그리고 뭐 사실 이 학생들처럼 성적이 좋게 나오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학점을 겨우 통과할 정도가 돼도 그래도 좋았습니다. 그래도 저에게 항상 칭찬을 해줬습니다. 저 스스로에게. 네. 그 이 이무이님이 살아온 세월이 네. 정말 그 스트레스가 많고 막 힘들어서 네.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린 거 아닌가 싶어요. 8남매의 만며느리로 시집을 가셨는데 네. 보니까 그 다섯째 여섯째 시동생을 25일 간격으로 치른 거예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거의 부모처럼 잔치 음식 다 준비하시고 집안에서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네네.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거기에 또 남편과 하는 보석 가게를 또 같이 도와주고 예. 이러다가 자궁내막증이 걸린 거죠? 네. 네네. 그 다음에 신장암이 걸리고 자궁내막증이 걸렸다고 그것만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병원에 와서 종합검사를 하고 이럴 시간은 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종합검사를 받으니까 신장이 완전히 이렇게 물룩 나오고 보통 신장이 한 400g이라고 하는데 600g 넘게 크기가 크고 새카맸어요. 아...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. 그날은 제가요 퇴원하고 또 다른데 병원에 검사를 한번 더 맡아보니까 똑같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용기가 안 나서 날비를 맞으면서 그 저희 집이 달서구 쪽인데 그 주변을 한 바퀴 빙 돌다가 어두워졌어야 집에 돌아왔습니다. 식구들을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때는 뭐 38세의 나이예요. 정말 네네. 젊은 나이인데 네. 얼마나 하늘이 무너져요. 근데 그 분풀이를 아버님한테 네. 시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게요. 아버님이 저를 결혼하도록 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아버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절대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둘이만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성적으로는 그게 계속 이 맞이라서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그 아마 수술하기 전날은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막 링거하고 뭐 다 단 상태에서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그 시간에 수술 한 시간 전에 도착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앙증불증 아버님한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진짜 흘리면서 대들었어요. 그 이야기를 적었는데
그게 정말 수필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. 동네방네 우리 아버님한테 대들던 소문이 전국적으로 다 나게 생겼습니다. 많은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. 부끄러웠는데 오히려 저에게 많은 위로의 전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한 그 서울에 계시는 한 화백은 저에게 화선지에 붓글씨로 그림하고 그 화선지에 한 석장쯤 되는데 저의 이미지를 그 작품을 보고 저의 이미지를 상상해가 글로 하고 또 그 그림 한 점을 보내오셨어요.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때 그거를 보시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가족보다 낫다고 얘기하셨어요.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느냐 이렇게 가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 그때부터는 저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글로 써보자 그랬는데 그게 정말 작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그 선택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. 그 공부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셨으면 아마 지금 이렇게 좋은 글이나 우리가 방송하지 않았겠죠. 근데 어쨌든 선택하신 거잖아요. 그 투병을 네, 난 공부로 풀고. 건강을 못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제가 특히. 건강에만 생각하고 원망하거나 또 슬퍼하고만 있었으면 아마 건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택했던 일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알았어요.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한테 하고 싶어요. 오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오래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래 살게 되신 네네. 거예요? 네네. 오래 살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그 후로 지금 25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10살 때인데 지금 39이에요. 그러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병마하고 네 차례나 싸웠지만 그럴 때마다 제 글에서 보면 삶의 전환점 한 번 더 찍고라고 적어놨어요. 슬퍼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. 이 첫 번째 글에 보면 이제 고장난 시계라고 네. 시작을 해요. 이 책을 보면. 네. 또 네. 보석 가게에서 시계 수리까지 같이 하셨으니까 웬만한 네. 시계를 또 고치실 수도 있는데 본인을 이제 늘 고치던 시계, 시간이 멈춰버린 네. 것 같은 시계라고 네. 보고 오히려 네. 마음을 비우고 그래 남은 인생 네. 아이들과 공부하다 죽자. 네, 맞아요.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살았어요. 네. 야, 네. 아이들도 생기지 또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할 거예요? 다? 어땠대요? 아이들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냥 저희들은 그냥 엄마 자체에 그냥 살아있는 거 이것만 해도 너무 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잘 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래요.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래도 아쉬움이 좀 많아요. 아이들한테 그냥 습관 정도 보여주려고 생각했지 요즘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뭐 잘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지는 않았어요. 그게 약간의 후회라면 후회인데 그렇게 많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후회하진 않아요. 제가 요 녹화 전에 쭉 글도 네. 읽어보고 이무희님 인터뷰를 해봐서 자식들이 얼마나 이제 흔히 뭐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정말 잘 키우셨어요. 자식들이 오르고 바르게 잘 키우셨고 남편과의 또 이 관계도 상당히 좋으신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자식들과의 에피소드, 남편과 에피소드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. 그래서 네. 이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은 이모님을 통해서 아마 힐링도 되고 또 공감도 네.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몸이 어렵거나 관계가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게 네. 좋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또 이무희님과 네. 다시 사는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